자, 컴퓨터 응용 가공 47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기준이 평면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좌측에 왼쪽이 아래쪽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앞에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겠고 여기에 일단은 커브를 그려 보겠는데 제일 왼쪽을 일단 기준을 잡겠고요. 그 다음에 아크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제가 치수를 안 봤기 때문에 치수를 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상당히 제가 지금 크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수정에 가서 모디파이 눌러가지고 치수를 내려보면 이 치수가 15mm입니다. 15.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락스케일 누르고 치수를 15 엔터를 눌러주면 전체가 줄어들겠죠. 15mm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크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느냐면 48만큼 떨어졌고요. 48만큼 떨어졌는데 전체 높이가 좀 애매한데 일단 여기 이제 이건 175입니다. 175, 170, 아이고, 175로 되어 있고요. 너무 크네. 175보다 상대방은 180. 여기는 180입니다. 180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나오죠. 이 점은 여기까지 만난다 라고 지정했고요. 다음에 얘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175고 이게 48이었죠. 자, 48 48이고 175고 높이가 자, 이 끝점이 좀 작도가 좀 힘들게 되어 있는데 치수가 이 끝점이 528이 아니고 이 끝점이 얼마냐면 140에 서 수가 별로 많은 건데 140에서 5 빼기 37 빼기 5 빼기 20 빼기 23 45 아이고 안 되네요.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180이더라. 180인데 아이고 해머이고 있죠? 자, 이게 15. 너무 좀 크게 어렵네요.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끄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5더라. 15 이렇게 하면 되네. 15인데, 140-5-37-25-23, 마이너스 45. 5mm네요, 5mm. 그러니까 5mm가 아니라 이게 135가 되는 거죠, 135. 135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15mm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냐면, 치수가 눈을 잘안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게 180입니다, 180.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아크 하나 있는데, 이 점은 어딘지 모르겠, 아크가 있는데, 이미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는데 이게 두 개가, 탄젠트하겠죠. 그래서 이 아크와 여기가 탄젠트하겠는데,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겠고요. 이놈은 얼마냐면, 175가 되겠습니다. 175. 아유, 그래서, 그렸습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서 보자. 오른쪽에서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겠는데, 다시 앞에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프론트에서 보면, 데이터함에서 이 라인이 여기 만나니까요. 다시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는데, 여기 라이트로서 내가 스케치를 라이트 면에서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센터 앤 엔드라고 하는 게 있죠. 센터 앤 엔드. 이렇게 하나를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일치합니다. 여기 아크는, 여기는 커버의 끝점에 일치합니다. 근데 이놈은 얼마냐면, 150이네요. 150인데, 자, 스케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폭은 뭐냐면, 폭은 뭐 70이 될것 같습니다. 폭은 충분할 것 같네요. 자, 70이더라. 오케이. 뭐 이런 상태더라. 뭐 대충 보니까.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이 스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가 이건데, 경로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 경로를 한번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두번 선택을 하고, 컨트롤 15를 눌러서 이거를 어프록시로 해줍니다. 자, 되었고요. 원래 있던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윕을 하겠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 자, 서피스를 하겠고, 다면을 그리겠는데, 다면 뭐 그릴 필요 없이, 이걸 따오면 되겠죠? 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면이 만들어졌더라. 자,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건다 숨기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를 하겠는데 탑에서 그리겠다. 탑에서 그리겠는데 자, 수평으로 중심선 하나 넣겠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상하대칭인 걸 그리겠는데 이 치수가 뭐냐면 140이 되겠고 그다음에 폭이 뭐냐면 70이 되겠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치수로 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10mm만큼 내려가더라.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밀어내기를 하는데 이번엔 이면에 합니다. 똑같이 탑에다가 하겠는데 중심선 하나 그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니까 좀 와이프레임 보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선에서부터 아크가 이렇게 흘러가더라. 근데 이 아크란 놈은 얼마냐면 26이더라는 것이죠. 26. 뭐 아크가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6인데 이거를 대칭곡선 하겠습니다. 대칭곡선을 아이고 이거를 흔들렸죠? 26이고 여기 이 홀을 아이고 흔들리네. 마우스가 민감해서 이거를 대칭곡선 하겠는데 이게 26이 되겠고 치수기울 하겠는데 여기 만곡점 만곡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60mm가 되겠다 라는 것이죠. 좀잘안 되죠? 60mm고 일단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치수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5mm였습니다. 이게 5mm이고 이 치수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구속이 되었죠? 없애버리겠고 이 치수가 50입니다. 50. 그다음에 아마 이게 뭐 딱히 없으니까 구속이 없으니까 라인이겠죠. 그래서 라인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탄전 타격하느라 여기도 이렇게 탄전 타격하느라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버리겠고요. 잘못해서 탄전타 주겠습니다. 이 아크와 이 라인은 탄전타라. 그다음에 여기도 탄전했고요. 잘라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치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치수로 바꾸는데, 아, 여기 치수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치수가 뭐냐면, 여기도 5mm가 되겠고, 이게 뭐냐면 60이 되겠다. 이제 되었죠? 근데, 이렇게 두고요. 자, 다시 쉐이딩 상태로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것이 위로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선택한 데까지, 여기면까지 가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윕을 숨겨버리면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배가 5mm입니다. 그래서 이면, 아이고, 또 선택이 안 되는데. 예, 이면,
선택이 쉬프트키 누르고 예. 지원틀에서 이면과 제가 지금 보세요. 이면. 자, 이렇게 이제 툴로 가는 이 면들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구별을 주겠는데 구별은 여기 이면에서부터 주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얼마냐면 5도만큼 들어간다. 5도만큼 반대가 되었죠? 마이너스 5도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도만큼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라운드가 10mm가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라운드가 10mm만큼 들어가더라. 자, 뭐 이렇게 하면 대충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보는데 회전을 시킵니다. 자, 프론트에다가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이니까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겠고요. 아무렇게나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고 원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25mm만큼 떨어졌는데 높이는 뭐냐면 36mm만큼 여기는 36만큼 되었는데 라운드가 20이더라. 20. 뭔가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피수가 왜 안 맞을까요? 25mm만큼 맞고 치수도 했는데 R이 20이고 높이가 36이고 끝단에서부터 25만큼 떨어졌고 근데 만나질 않네요. 일단은 뭐 예. 여기 잘라낼 겁니다. 이렇게 잘라낼 건데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 스케치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만곡점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아 여기가 지금 48mm가 안 들어와 있네요. 자 이게 48mm입니다. 이 부분이 48. 현재는 다 위쪽에도 뭔가가 있네요. 그죠? 48이고 이거는 여기에 센터인데 이거에 대한 센터는 지금 안 들어가져 있고 이건 15mm고 135mm고 48mm가 맞는데 근데 여기도 리볼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뭔가 여기가 좀 더 튀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제가 지금 도면을 잘 못 보는 건지. 제일 왼쪽에서부터 48mm만큼 들어갔고. 높이 정의가 지금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알 180mm는 맞고 알 175mm 15mm다 여기 15mm가 없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는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좀 다르니까 선 하나 그어보자고요. 선을 하나 그냥 긋겠습니다. 수직으로. 근데 이 선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이 선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이거를 구성, 큰 스트럭처를 바꾸면 선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만큼 떨어졌죠. 5mm만큼 떨어졌는데 이 선의 높이가 얼마냐면 15더라. 15. 예, 이제 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 이제 리볼버 되었네요. 그죠?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지금 스케치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형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그려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앞에서 그리겠습니다. 자, 미리 얘기를 하겠는데 앞에서 프론트에서 그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뭔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각형이 어디냐면 끝에서부터
5 더하기 37을 42만큼 떨어졌고, 이게 그 다음에 그 길이가 얼마냐면 35만큼 떨어졌더라. 자, 35만큼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는 얼마냐면 바닥에서부터는 14mm만큼. 이 치수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해도 될것 같습니다. 10mm만 주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약 잘라낼 건데 양쪽으로 잘라내겠고, 그 다음에 폭이 얼마냐면 40입니다. 자, 40 되었죠? 구매는 좀 이따 주기로 하고 다시 한번 더 똑같은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어내기인데 앞에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조로 이거를 좀 잡아주겠고요. 여기를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 이렇게 하나 있는데 5mm씩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리면 안 되겠군요. 위에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그리냐면 이면에서 그리겠습니다. 위에서. 위에서 그리겠는데 참조로 프론트 자 그려주겠고요. 중심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를 선을 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아크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뭔가가 아크 형태로 되어 있더라. 지금 잘못되었으면 여기 M자가 들어가 있죠. 미드 포인트 잡혔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얼마냐면 5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폭은 이게 35가 되겠습니다. 35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20mm가 되겠네요. 20mm가 되겠고, 그러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R 값이 35가 되겠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뚫리냐면 14니까 4mm만큼 내려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4mm만큼 내려갑니다. 구배를 줘야 되는데 구배가 5도수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형상 이면 이거 그다음에 돌려서 이면 아이고. 선택이 잘안 되는데, 예. 자, 4개의 면을 선택을 하고, 9배를 주겠는데, 9배는 여기서부터 들어간다. 이 면에서부터. 그래서, 9배가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그 값은 5도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R3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3인데, 똑같은 라운드 값이니까, 아이고, 여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모서리들을 여기도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이고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볼것 같으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여기는 약간 테이프가 되어 있고 여기는 거의 없고 여기는 구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것 같은데 설명을 보니까 이게 지금 도면 상태 워낙에 안 좋아서 평면이겠죠? 설마 이거는 평면? 평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면이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 보니까 이게 뭐 10에 8mm짜리 뭔가 있지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들어오냐면 밑에서 11mm만큼. 11mm만큼. 그러니까 자, 데이튼 평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면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탑에서 위쪽으로 11mm만큼 떨어진 데까지 저기 버튼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겠는데 11mm 되는 지점 여기서부터 밀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겠고 중심선을 하나 넣겠습니다. 중심선을 수평을 하나 그어주겠고 그 다음에 뭐 세로가 더 길죠? 타원을 그리겠습니다. 타원 두 개를 이렇게 하나 그겠고요. 그래서 요놈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린 것 같은데 제가 10mm, 이게 8mm인데 얼마 15만큼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게 15만큼 떨어졌더라. 그 다음에 이게
치수가 참, 네. 치수 기울기 이렇게 했을까요? 5 더하기 37 더하기 5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3. 네, 그 위치에 이런 게 하나 뚫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위쪽으로 관통시켜라. 무한대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뚫었고 나머지 뚫어야 되는데 그걸 스케치에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이 익스트루드를 보면 없죠? 고개가 보면 좀 명확히 아는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900, 이거를 패턴 하겠습니다. 패턴 하는데, 자,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데 얼마씩 있냐면 15mm씩. 그죠? 근데 몇 개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 여기 15란 치수를 누르면 여기서,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10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몇 개냐면 또 3개. 오케이 눌러주면 간단하게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든 라운드가 R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라운드를 주죠 뭐. 자, 여기 주고 라운드가 1이겠고 바닥에 라운드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는 라운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아, 그 전에 여기 라운드가 있네요. 여기 바닥에 라운드가 2밀리미터인데 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를 실제 뭐 일반 라운드를 주겠는데 이게 라운드가 1mm가 들어가고 컨트롤 키 그리고 이거 눌러주고 그럼 여기 보니까 바닥에 뭐 하나씩 선택해줘야 되겠죠. 바닥 바닥,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라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라운드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 같고. 단면 형태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단면 잘라내지만 여기 프론트를 선택하고 여기서 솔리드 파일을 해버리면 이렇게 내부가 또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